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수마을 갯바입니다. 공수마을 갯바인데 제가 아침에 낚시를 들어올 때 세 사람이 낚시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12시 다 돼서 여기 왔고요. 그 사람들 보고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도다리 낚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다리 낚시를 나왔답니다. 도다리 낚시를 나왔는데 그래 도다리를 두 마리를 잡았답니다. 도다리를 두 마리를 잡았다는데 그래, 사진을 좀 찍을 수 없을까요? 제가 물었는데 저인데 고기는 구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고 그막 영상 하나 해버려서 참 너무 좋았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12시 돼서 여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12시 돼서 낚시를 해서 오늘 제가 오늘은 완전 공항에 있습니다. 공항하고 지금 철수 중입니다. 철수 중에 제가 여기에 오면은 채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했던 채비는 자, 지금 열었습니다. 바늘 한 개를 사용을 했죠, 여러분들. 자, 바늘 하나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지금 바늘 사용을 하나만 했습니다. 원줄에다가 줄을 넣고, 그 다음에 투구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핀도를 넣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방은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오면은 제가 채비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 채비를 봤지만은 이렇게 따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따라 하지 말고 자, 추하고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추하고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저께 송정에서 아마 요 바늘로 했으면은 아마 도다리 잡았을 것 같아요. 어저께는 내가 요 채비로 조금 전에 봤다시피 그 채비로 해서 낚시를 했거든요. 바늘 한 개짜리로 했습니다. 바늘 한 개짜리로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 자리라든지 송정이라든지 낚시를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바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늘을 세이코 바늘도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채 도다리 바늘입니다. 도다리 바늘 하고 고래밀하고 이렇게 같이 경험으로 잡는 이 카드 바늘이거든요. 낚시점에서 이거를 구입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하고 추는 여러분들 낚싯대에 맞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서 공수마을에 제가 몇번 낚시를 왔었습니다. 몇번 낚시를 실제로 와가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이 있었다면 제가 방송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 잡는 모습이 없다가 본게는 고기 잡는 모습이 없다가 보기에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또 영상할 필요가 없고 포인트만 소개시키고 마겠습니다. 그죠? 고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고기가 나와서 제가 이때까지 공수마을에 해에 들어가면서 몇 번은 했는데 볼 때마다 제가 재미는 못 봤습니다. 나와봐야 노래미고 그런 거 뭐 올리면 망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못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 대회는 낚시하기에 제일 좋기로는 송정에서 낚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에서
송정 하얀 등대라든지 송정 하얀 등대 빨간 등대 그 다음 차 또 백사장 쪽에 그 죽도공원 쪽에 내놔 그리고 백사장에서 네 군데 선택을 하고 그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빨간 등대 그 다음 차에는 하얀 등대 그 다음 차에는 죽도공원 쪽에 그 다음 차 백사장 쪽에 네 군데는 포인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고 또 낚시를 갖추고 이래야 할 때는 죽도공원 쪽에서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한테 도다리 낚시를 내야본 팀들이 한 7, 8팀은 됩니다. 제가 영상을 다 올려서 그런데 그 팬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상에 안 나오려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는 것도 더 많고 또 제가 홍해 들어와서 복도다리다 이래가지고 잡아내본 거는 거의 강도다리만 주로 나왔습니다. 강도다리를 주로 나왔는데 영장새우 썼을 때는 영장새우 썼을 때는 돌도다리라든지 뭐 그런 도다리라든지 그 두 가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장새우입니다. 그거 잡을 때는 염장새우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날 제가 밤을 치고 나가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포인트도 소개도 좀 시켜볼 겸 자, 지금은 한 며칠 동안에는 온토나시만 제가 한기고요. 자, 6월달부터만 아마 맹해동 찌낚시로 아마 주로 들어갈 겁니다. 찌낚시로 6월달부터만 맹해동 찌낚시로 이제 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